지난 14일은 프랑스의 최대 국경일 바스티유 데이였는데요. 이날 디즈니랜드에서도 기념 드론쇼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파리에 있는 디즈니랜드입니다. 바스티유 데이를 맞아 드론쇼가 진행 중인데요. 1,500대가 넘는 드론을 동원했습니다. 드론들로 성 위를 지나가는 디즈니 열차부터 요정까지 다양한 모양을 구현해내는데요. 이렇게 많은 드론이 동원된 것은 세계 최초로 그동안의 기네스 세계 기록을 깬 수치라고 합니다. 사상 최대 드론이 동원돼서인지 공연이 진행된 12분 내내 화려한 쇼를 관람할 수 있었다네요.